아이고. 맨날 애들 마음만 중요하다고 큰소리 치더만 아 왜 그러고 나와가지고 여기서 청승이요? 어 참. 너무 갑작스러워서 그래? 아 그렇다고 그렇게 정색을 하고 나가라? 뭐야? 사나가 주얼이 짝으로 마음에 안 들어서 그래? 그래. 마음에 안 든다. 애지중지 키운 딸 하나 있는 호레비가 그 딸 가진 유세 좀 하겠다는데 그것도 못하게 생겨서 나도 미안하고 불쌍한 내 딸 마음껏 편도 못 들게 할 놈이라 마음에 안 들어 왜? 아니 누가 딸 가진 유세 하지 말라고 그랬어? 해! 아니 사나가 그 주원이 힘들게 할래야? 누가 잘못하건 사나도 주원이도 서로 힘든 얘기 우리한테 마음 편히 하기나 해? 우리 속상할까 봐 편들어 달라고 말이나 하겠냐고. 아니 왜 그 둘이 싸우고 힘들 생각부터 먼저 하나? 아 맨날 살면서 하하호호 웃음에 사라져? 그래서 이러고 혼자 살아? 아이 사람하고 나하고 똑같아. 그리고 애들 지금 당장 결혼한다는 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래. 저러고 사귀다가 아니다 싶으면 그때는 어쩔 거야? 다시 옛날처럼 오빠 동생 하면서 사이좋게 잘 살아라 그럴 거야? 아 그렇게 가벼운 마음으로 그 말 꺼내는 애들 아닌 거고 알잖아. 그래서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생전 처음으로 연애한다는 애들한테 니들 앞으로 무슨 일이 있어도 절대 헤어지지 말아라 다짐부터 시킬 거냐고. 어? 난 내 딸이 힘들고 슬프고 그러면 언제든지 아빠 집에 와도 돼. 아빠 무조건 네 편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사나잖아. 어떻게 그러냐고. 난 우리 주원이 생각만 할 거야. 그러니까 더 얘기하지 마. 윤 사장. 아 그래. 아니 나도. 사나 생각만 해. 사나 걱정만 한다고. 사나가 좋다면 나도 사나 무조건 사나 편이야 이씨. 에이유 참.